안녕하세요. 노출 없죠? 네. 그래요. 난 너네 지금 노출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요. 노출이요? 그래요. 이번에 집에 갔다 와서 커밍했죠? 아, 완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. 그래도 여자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? 엄마만 봤어요. 언니랑 엄마.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.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. 놀라겠죠, 저. 너 언니 친구 걔 있죠? 서울에 졸라 세 보이는 애 신지. 네. 그 친구가 방송을 보더니 어머 얘 걔 너무 이쁘졌더라 그런 거예요. 그래. 네. 어머 얘 걔는 그래 이뻐질 줄 알았어. 진짜요? 네. 아니 근데 신지 언니가 신지 언니 처음 뵌 날 너는 진짜 노력 많이 많이 해야 될 거라고. 제가 그때 완전 머리 짧고 그랬잖아 언니. 사실 제가 있잖아요. 그 뒤로 막내를 안 데리고 가요 그 집에. 왜냐면 너 데리고 가고 아이 데리고 갔잖아요. 이 취향 참 특이하다. 난 데려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 너 딱 몇 달만 기다리려다 시발에 내가 복사로 기어지잖아요. 아 진짜요? 내가 영스타에서 옷 사는 것도 봤잖아요. 그래갖고 담배 피러 나가잖아. 그때 신디가 뭐라냐면 담배를 입에 탁 공부리려고 들어오고 사는 거야. 아니 애들 서커스턴트 취직시키게 이러는 거예요. 그래 아 자존심 너무 상했어 그때. 근데 그때 영스타에 옷을 사러 갔는데 신디 언니 가게 막내가 그 전날 옷을 싹 다 사갔잖아 예쁜 옷을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공굴리는 옷을 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언니가 먼저 주무시고 저랑 이제 신디 언니랑 둘이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. 저는 또 언니의 또 친구시고 하니까 그래서 시발년이 이거 막말을 너무 해요 진짜. 써니 이제 1월달에 커트하면 근육 싹 없어져요. 라본님 기억해놔요. 진짜 라본님이랑 저기 리짱님 저 기억해놓을 거예요. 써니님 보면 자꾸 추자니가 말하는군요. XYYZ. XYYZ 다 적어라. 이 친구 1월달에 해요. 어디 살 거예요? 저는 제타. 둘 다 봐도 둘 다 봐도 남이야? 너무 쌈마이 부지를 달라고. 어떡해. 그럼 이 시간이 좋아! 와, 그래도 제 가격 주어야지! 쌈마이 포즈를 달고 하고 싶으면! 그리고 이 병원은 전신 마취예요. 저 병원은 수면 마취고요. 마취팀이 아예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머! 그럼 나는 그러면 290만 원이니까 요도 하나 달고 요도 하나 달고 요도 다 여섯 개나 달아야 되겠다. 어머, 오빠 여기도 만들어주세요, 두 개. 샤넬에서 구찌 차이가 아니에요. 아디다스랑 샤넬 차이죠. 병원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외국에서 수술하는 거니까 좋은 병원을 추천하는 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병원. 병원 시설도 뒤집어지고 마취팀도 정말 잘 돼 있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미연의 사고가 생기면 응급처치가 되잖아요. 아니, 목소리는 할 생각 없어요? 저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요. 언니 저 태국 가서 이거 하고 싶어요. 눈썹 안 하는 게 훨씬 네 미적으로 훨씬 좋아요. 진짜요? 이게 눈썹 뺏는 사람들이 좀 세 보이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긁는 게 훨씬 나아요. 왜냐면 코가 엄청 높은데 그게 딱딱하면 졸라 이상할 것 같아요. 오히려 살짝 여기 위에만 필러 맞아. 나 살짝 난 채울 것 같아 나 같으면. 아! 언니 라미요. 웃어봐요. 해야 되겠어요. 네. 이렇게 되고 싶어 언니처럼. 웃어봐. 16개 해야 돼요. 제가 좀 많이 웃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보이는 것만 하려면 16개 하고 16, 밑에까지요? 아니면은 위에 8개 해서 밑에는 미백을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언니 이중턱 묶는 거는 뭐예요? 여기 앞에 묶는 거 말하죠? 네. 실로 묶는 거 효과 없어요. 없어요? 바로 풀려요. 넌 그냥 자갈 보톡스 맞으면서 여기요? 네. 너 지금 여기가 좀 이렇게 해서 응. 이런 거는 입모드 몇 번 하면 돼요. 입모드. 턱은 여러분 사람 얼굴 보시면 여기 신경선이 있어요. 신경선이 뭐냐면 해골 바가지 있잖아. 그 그림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.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신경선 바로 아래까지 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신경선이 요 위에 있다 해도 여기 잇몸뼈 있죠. 인명뼈 바로 밑에까지밖에 못 쳐요.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대가리 큰 애들은 큰 거예요. 어쩔 수 없어.
진정한 왕성형 얼굴은 우리 추자 언니.